오늘 날씨가 좀 무척 많이 좀 더워졌다 그래야 되나요? 바람은 아직 봄바람처럼 찬 기운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도 날씨는 기온은 조금 높아져 있는 것 같죠? 예. 여러분, 이제 올해는 이제 기술 창업이라는 타이틀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오늘 이제 4월이죠? 4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창업의 열풍이라고 할 만하게 창업 분야에 따뜻한 봄 기운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무턱대고 창업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1, 2, 3월까지 제가 쭉 강조했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하자. 그죠? 창업을 하는데,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하자. 자,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갓뭐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그 연령대별 차이도 있지만 또 성별의 차이도 있고, 또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 사업을 영위를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류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기술 창업. 이 기술 창업이라는 게 과연 이제 무엇인가? 그러면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어야 될것 같고, 그 기술을 원천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면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성공하는 창업을 할수 있는가라는 거에 중점적인 그 포인트를 두고 이 기술 창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미나라는 게요, 세미나라는 게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쭉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씩 생각해 볼수 있는. 지금 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제 들어와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지금 몇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들어오신 분들, 예.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또 오프라인에도 계시는 분들,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그쵸? 예. 어쨌든,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창업을 지도하시는 그 전문위원님들이나 또 실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준비라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술 창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창업에 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는 창업이라는 게 창업의 개념, 글자로서는 타이틀이 그럴싸하게 창업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과연 창업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죠? 창업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창업을 글자들은 학문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영리 목적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그쵸? 어떤 그 법인,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법인이든 영리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일이겠죠, 아무래도. 예, 사업의 주체가 새로운 것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나 영위하는 사업은 남들이 하는 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아주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기술, 원천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가라는 거에 관한, 기술 창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개념은 개인이나 아니면은 몇몇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개인, 영리 목적, 그렇죠? 예, 요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창업은 이제 기술 창업은 이 기술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죠. 기술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한번 좀 뒤에도 짚어 나가겠습니다만은, 혁신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 또 이런 것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엔 또 벤처 창업이라는 얘기들이 흔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벤처 창업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창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 창업을 한그 아이템이나 그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나 그 서비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새롭습니다. 첨단입니다. 남들보다 굉장히 앞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위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쟁이 적고 그러나 시장에 성숙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성숙이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게 되면은 많은 경쟁 요소를 갖다가 제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어떤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벤처 창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실 그 벤처 창업은 오늘의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기술 창업하고 그러면 벤처 창업하고는 접목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벤처 창업이라 그러면은 거기다 기술 창업이라고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벤처 창업은 어떤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도 벤처 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컨셉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창업. 위에서 언급한 기술 창업이나 벤처 창업 이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도소매라든지 일반 서비스업 내지는 생계형 어떤 그 창업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 창업이라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분화하는 거는 기술에 따라서 또 강의하시는 분이나 어떤 그 책을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창업인데 그러면 우선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창업 이전에 우리가 창업은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태어나신 생일 예. 원조 온돌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태어난 생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출세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자, 출세했다. 이 세상에 초청을 꼭 받지는 않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그냥 글자적인 의미로 출세했다.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하다는 건 여러분들 태어나시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본인이 지었던, 본인이 짓는 사람도 있나? 예. 이름 석자를 가졌으니까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다 출세하시고 유명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 창업은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지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날짜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될수 있다. 그쵸? 부를 때는 뭐 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좀 씁쓸해지네. 그죠? 그런데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은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경험 삼아 망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분은 잘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경험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이런 망하는 경업, 그죠? 실패하는 창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요.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은 예,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살아남는 기업으로서 백년대계의 길을 가져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망하지 않는 성공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창업 이전에는 첫째 대개 보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런 사업장 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좀 급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야, 사업자 등록을 빨리 해야 돼. 내 이름으로 된 거. 상호도 이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빨리 받아내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장 마련.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장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업장 마련, 사업자 등록 과연 이게 급한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이 말이죠. 자, 기술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간단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수익을 창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기업의 어떤 그 비전, 장기적인 어떤 소프트한 비전은 말고라도요.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 무언가를 교환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교환 가치에 대해서 적정한 지불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할수 있는 어떤 수익의 원천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업을 무엇을 할 건가에 관한 것을 단순 도매냐, 제조냐, 아니면 어떤 서비스냐,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시간을 좀더 두고 다듬어 보고 또 물어도 보고 점검을 하면은 좀더 성공하는 창업에 좀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사업을 하는 데는 초기에는 어차피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요. 절대로 자금이 필요하죠. 이 자금은, 자금 계획만큼은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 자금 계획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던 자금 계획에 보통 한몇배 정도 들어가요. 철저하게 세우긴 세우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창업을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초기에 계획을 세웠던 그 자금보다는 반드시 조금 더들 수가 있다는 것. 뭐 어떤 분들은 뭐세배 이상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 배라고 하면은요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일단은 처음에 그 계획을 세웠던 그 자금의 계획보다는 좀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맞을 겁니다. 그죠? 전혀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에 의해서 시간이 늘어진다든지, 회전되는 어떤 자금들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늘어진 기간만큼 자금이 좀더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계획은 좀더 짚어보고 철저히 하고 플러스 알파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하는 창업으로 가는 그 길을 좀 단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 진행 스케줄 좀 철저히 좀 점검을 하자. 그죠? 사업 계획서를 작성.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계획서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마스터 플랜격에 해당되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축에만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사업 진행 스케줄은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방에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반갑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시는 분도 계시네. 그죠?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판매 유형을 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수익의 원천은 무엇으로 할 건가와 거의 좀 상통하는 좀 유사한 얘기입니다. 판매 유형을 결정하라. 이 판매 유형은요, 도소매라는 어떤 규모도 있지만은요,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업의 판매가 직접 소비자들한테 엔드유저를 최종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형태냐, 아니면은 어떤 그 부분품, 어떤 부품, 원자재, 이런 어떤 판매 유행일 거냐, 이 부분도 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급이라든지, 구매라든지, 판매라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더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세우고 있는 어떤 사업, 어떤 판매 유형, 자금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관한 시장 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이 시장 조사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업의 경쟁 관계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의 수요가 많이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 시장은 과연 남자를 상대로 하는 거냐, 여자를 상대로 하는 거냐, 젊은 층이냐, 아니면은 일반 소득 계층, 판매 계층이 어디냐, 실버 세대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그 사업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장의 규모가 좀더 크고 그 시장에 들어갔더니 경쟁 관계가 좀더 부드럽더라.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정말 이제
소위 이 시체 말라기 말하면 PT는 그 전쟁터 같다.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마케팅이라는 게뭐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장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경쟁 관계, 경쟁 시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고 보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시장을 들어가더라도 좀더그 싸움판이 좀 녹록하고 내가 좀더 쉽게 접근을 하고 내가 출혈이 좀 적게 나는 이런 시장을 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소위 말하는 이제 스와트 분석이죠. 강약점, 단점, 기회 요인 이런 것들 전부 다 검토를 좀 하면 되죠. 시장 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그다음에 이거 죽음의 계곡, 이 데스밸리라는 얘기죠. 이거의 회피 전략이 있네요. 죽음의 계곡이 뭐죠? 네. 예. 죽음의 계곡은 창업자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기를 분명히 꺼놓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락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죽음의 계곡이란 거는 대개 이제 창업자들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마스터 플랜 세운다 그랬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다시 말해서 이 창업에 관한 창업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창업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한 제품들을 전부 다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된 대금이 다시 회수가 되어서 다시 재생산 투자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시장에서 어떤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이 자금이 선순환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계획의 문제도 있고 시장의 문제도 제품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겠네요. 그 자금 계획과 시장의 마케팅 플래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시간은 가게 되면은 판매에 어떤 딜레마가 생긴다든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금의 어떤 여력 때문에 그 계곡을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이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벗어나, 이게 자금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창업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에 어떤 그 결함을 갖다가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출시하는 시간이 늘어졌을 경우에 그러한 그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했던 어떤 마케팅이나 자금 계획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흑자로 굉장히 출혈을 볼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뭐 쉬운 얘기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피 전략이 과연 있는가?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그 여러분의 그 지금 한 7, 80분은 되겠네요. 그죠? 7, 80여 명 되시는 분들의 창업자들을 이렇게 뵙고 또 기존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죽음의 처음에 오는 그 굉장히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계획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 이전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가 어떤 그 사업을 스타트를 한다, 명함을 세우고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관한 걸좀더 진지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 계획서를 잡아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수 있을까를 하나씩 좀 짚어보는 창업 이전에 꼭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이거는 어디 뭐 교과서에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을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창업에 관한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개념이 뭐냐? 보통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은요, 그 자기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원천 기술을 이용한 어떤 제품, 뭐 반제품, 그죠? 부품, 소재, 다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혁신적인, 지금에 나와 있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더 진보 성향이 있는, 진보적인 기술, 이전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개선을 한 혁신적인 성향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그, 이거를 기술 창업이라고,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기술이 좀더 집약적인 거, A라는 기술이 좀 있다면은 이 A라는 기술과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 흔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뭐 4세대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IoT, ICT가 어떤 접목이 된좀더 기술이 합쳐진 소위 뭐 조금 유식한 용어로 컨버전스, 융복합이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창업 아이템 또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가진 개인, 그런 법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전에 있던 기술보다는 어떤 혁신의 정도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신기술, 그죠? 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신기술이니까요, 그죠? 신기술이니까 이 신기술 개념으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려는 어떤 이런 것을 역시 또 기술 창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존의 기업인데요. 기존의 기업인데 그 기존의 기업에서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 그다음에 필요한 그 연구 개발을 영위를 하다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분야의 또 기술이 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창업의 기존의 기업에서 창업이라고 한다면 이 구성원 중에서 A라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에서 탄생은 기존 기업에서 어떤 바탕이 되어서 탄생은 되었지만 새로운 독립적인 독립사업체로 영위가 되어서 그 독립적인 기술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는 것을 역시 기술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뭐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 이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좀더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기반 기술이 좀더 우수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이 부분을 아주 그, 이거, 넘어가기 힘든 어떤 문턱,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수성과 전문성과 노하우라는 이런 부분은요, 기존에 있는 사업과 반드시 시장은 전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소위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도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기술이 정말 하이테크놀로지로 굉장히 앞선 어떤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시장은 있는데 시장은 없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혁신적이고 좀더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져 있고 그러면은 그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지수라 그러죠? 뭔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해주니까, 아, 이거 즐겁게 반대급부를 제공을 하고 내가 구매를 할수 있는 이런 정도면 되는 거고요. 기술 창업에서 아주 높은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나 기술적인 노하우, 하이테크놀로지, 이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술 창업의 이제 개념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쵸? 이 기술 창업은 어떤 기존에 있는 시장 내지는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있고 이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장에 시장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진입이 쉬우면은 아무나도 다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좀더 어떤 그 경쟁 요소가 낮고 리스크가 낮은 어떤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 부분에서는 정말 첨단 하이테크놀로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좀더 진보적이고 혁신성이 있고 뭔가 아이디어의 이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서 기존에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그 느끼고 있던 어떤 고통지수를 해결해 줄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잠시 그 이런 여담을 드리면은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뭐그 기업체 이제 회장님을 잠깐만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허규옷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화이트보드 있죠? 화이트보드를 국내에 처음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나뵀는데 저는 전혀 정말 이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해외에 이제 아주 그냥 다녔던 분들이 국내에 어떤 모 연수원을 이렇게 짓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무집진 아주 그 정밀이라거나 깨끗해야 되는 클린룸을 지향하는 그런 아주 고퀄리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연수원식으로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에는 먼지가 날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카다라고 주시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냐고 해도 그분이 이제 처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게 아, 이거는 그 철판에다가 그리 이런 유광 페인트를 칠해서 처음에 그렇게 애들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법랑으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화이트보드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여러 가지 정말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오늘 기술 창업이라는 부분의 개념을 갖다가 저는 하나 저 정리를 하자면요. 아주 기술적인 밑바탕도 충분히 있지만은요. 중요한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렇죠? 그 대신 그걸 하기 전에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러면 원가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일본에 가서 기술 제휴도 하고 국내에 처음으로 새로운 특허를 이렇게 제품을 내놓고 현재까지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의 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 창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요.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한 점좀더 개선을 해주는 데에 하이테크놀로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Do it now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술 창업의 정의는 넘어가고요. 자, 근데 뭐 이것도 하나는 알고는 넘어가죠. 뭐 기술 창업이 아닌 경우는 이겁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그대로 사서,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그냥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닙니다. 폐업한 거. 이걸 인수해서 내가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한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내가 그냥 양도양수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 하는 거. 이거 창업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는 공장 같은 걸 이렇게 빌어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에서 공장을 옆에 하나 다시 내서 똑같은 걸 이건 확장 개념이지 이건 창업은 아닙니다. 이제 요거는 기술 창업이 아닌 경우라고 해서 요 사업 승계에 관한 거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중요하겠습니다. 동종사업이 뭐냐 과연 동종사업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 자금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가게 되면은요.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할때 사업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전환과도 좀 매칭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동종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제가 영위를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사업에 하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두 개의 매출 비교를, 세무적으로 매출 비교를 해서 분기를 2개 분기, 1, 4, 2, 4분기, 3, 4, 4, 4분기 이렇게 분기를 2개 분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업종을 추가한 게
1개월, 그 1분기, 2분기 때할 수도 있죠. 근데 3분기에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3분기에 해도 되는데, 이 동종사업의 구분은 기점이 어디냐면요. 기점이 동종사업을 추가했던 그 해당 분기, 그죠? 해당 분기 이후에 2개 분기. 그러면 전 2개 분기, 시작했던 분기를 포함한 전 2개 분기와 시작한 후에 2개 분기 매출액을 비교를 해서 이게 50% 이상이 넘으면은 그거는, 동종사업이라고 하질 않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원래의 그 매출이 많으면은 그건 동종사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오늘은 요걸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 창업 절차입니다.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순서가 기술 창업을 이제 구상을 하고 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창업 보육센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마련한 사업장에 입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업화를 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거는 너무 이제 이거 자료를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거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기술 창업 구상 단계에서 좀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창업자분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자기를 모르고 자기의 성향을 모르고 창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 이 본인의 창업자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 분석에 관한 건 나중에 따로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창업자 분석에 관한 지표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활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리 지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창업자를 좀 철저하게 그 셀프 점검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창업을 해서 3년 이내에 실패하시는 분들의 주요된 문제점을 나중에 따져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 요인이 거의가 60, 7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 창업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챕터를 가지고 한번 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탐색. 이게 기술 창업이다 보니까 우리 동종 기술,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이거의 유사 기술이나 유사 상품, 이미 진입한 제품이 없는지 거기에 관련 기술에 관한 검색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특허 시비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을 할때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창업할 땐 반드시 그 기술에 관한 경쟁 구도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특허 검색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비자 시장 분석,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은 여기 첫 번째 구상 단계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사업 아이템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A라는 제품을 1사분기 안에 한몇 세트 정도 팔고, 그리고 독립상품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를 추정치수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차라리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겠다는 분들이 뭐 구매 의향서를 줘, 아, 이거 만들어지면은 나한테 천 대만 주십시오. 뭐천개 달라. 뭐 이렇게 유통점들 이렇게 있으면 그건 모르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되게 이제 추종치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할때 과연 투자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가격으로 원가를 이만큼 들여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수금은 한달 뒤에 한다. 아니면 즉시 수금을 한다.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 어떤
단순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분,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아니면 자기의 경험치에 의해서만 그 타당성을 갖다가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오류를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세우고 이렇게 할때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잘 팔릴 거야. 이건 시장이 괜찮아.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릴 거야. 이 정도면은 유통해서 받아줄 거야. 잘팔 거야. 이렇게 짐작으로 객관적인 검증 없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 타당성 분석은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당성을 가지고 반드시 객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하자는 얘기죠. 전문기관, 전문가, 아니면 관련 데이터,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유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돌다리 뭐 건널 때, 이거 뭐 두드려서 이렇게 뭐 점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을 하고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꼭 중요하게 짚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뭐라고요? 객관성을 가지자는 거죠. 객관성. 그죠? 그래야만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보육센터 입주 단계는, 이거는 뭐, 보육센터는요, 보육센터는 우리가 창업 초기에 창업 지원 기관을 사전에, 좀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경우 많죠. 창업 이전에 이런 창업 지원 기관을 쭉 리서치해서 과연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현재의 컨디션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기관, 정부 기관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정말 여러분들 필요한 게 10여 개 기관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관에 직접 뭐 입주를 해서 좀, 거기에 있는 그 컨설팅을 해 주시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면서 창업 지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건가? 아니면 그게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내 사업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는 내가 내 사업장을 만들어 출발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절차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절대로 사업장을 내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전에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단계. 자, 이거는요, 조금 짚어볼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는데, 내가 새롭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그 직무 경험이나 어떤 생활의 비즈니스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은 원천 내가 학문적으로 습득한 것을 가지고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그 경로, 이전에 자기의 어떤 그 업무 영역에서 아니면 살아오는 영역에서 본인이 개발이 되었어요. 개발이 된 것을 상품화를 하기 위한 기초 단계를 다 거치고, 소위 말하는 그 시제품이라도 아니면 모컵 형태라도 하나는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양산화시키고 표준화시켜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어떤 기술 창업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절차에 따른 것처럼 기술 창업이 이제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를 확보를 하고 특허 출원을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거에 적합한 목업을,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또 디자인 보강을 해서 또 다시 시제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제품을 만들고 샘플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관련 인증들, 인허가 절차,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관련 제품이나 아니면 뭐 의약품 아니면 식품이면은 관련 기관에 제품 판매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규격 인허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내가 기술 창업을 하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 원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를 봐야 된다. 이제 막 개발을 해서 시제품 만들어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건 다 됐어 이제. 시제품까지 다 만들었어. 표준화 도면도 다 나왔어. 이제는 이거를 10대를 만들면은 단가를 얼마나 조정할, 100대 만들면 단가 조정을 어떻게 할수 있을 건가? 좀더 단가를, 코스트죠, 그죠? 원가를 줄이기 위하고 수익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구매 형태를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것까지 감안하는 단계라면은 벌써 기술이, 예, 시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그 성숙 단계,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그렇죠? 단, 여기는 기술 창업이라는 것 전체를 뭉뚱그려서 볼 때, 이 기술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 아,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단계를 여기다가 같이 믹스를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상품화 단계와 기술 개발 단계를 두개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과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유통을 할 건가. 우리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은 대개 이제 4P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품은 이 프로덕션에 관한 건 이미 나왔을 거니까. 그럼 이 제품을 어떠한 유통, 어떠한 플레이스에 띄워서 유통을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모션, 그죠? 이건 SNS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그 유통 단계가 뭐 대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 유형의 제품의 유형이 틀리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플레이스, 이게 마케팅 유통 전략이나 그다음에 프로모션 전략 이게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틀리고 그다음에 그보다 중요한 것이 또 뭐예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익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코스트. 이거를 전제로 한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과연 이 가격이 시중에서 적합한 가격인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가? 이건 너무 낮지는 않은가? 원가가 적다고 무조건 판매 가격이 적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비싸게 받아도 됩니다. 왜? 하이 퀄리티에다가 좀더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좀 유니크한 제품일 경우에는 경쟁 구도가 그, 우리가 좀 더, 뭐라,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가격 전략에도 좀 더, 고가 전략도 나갈 수도 있겠죠. 경쟁 가격 대비해서요. 그쵸?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전부 다 사업화 단계로 절차를 전체 6단계를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른쪽 카테고리에 있는 교재의 오른쪽 카테고리에 있는 이 세분화된 항목들을 좀더 연구를 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기술 창업 실무에 관한 얘기를 잠깐 더 짚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을 이제 한다고 마음을 먹었죠. 뭐 지금 이제 기술 창업의 개념도 알았고 기술 창업에 관한 거는 뭐 절차도 이렇구나 이걸 다 알았는데 이건 사실 지금 여기 말씀은 기술 창업의 체크리스트인데 이거를 이건 창업 초기 단계 사업자금 내기 전에 아직 그 이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뭐냐면 고객과의 이 솔루션을 정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과의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계층, 판매 계층,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 소비자 계층. 그죠? 이 소비자라는 거는 뭐 기업 소비자도 될 수가 있고 일반 개인 소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B2B, B2C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 판매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제품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 이것만 좀 나와준다면 내가 쉽게 좀 사겠는데. 감이 빨리 안 오시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듬성듬 많이 비어있죠. 만약에, 머리카락이 쉽게 정말 그 아주 병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빠지시는 분이 계셨다. 근데 그게 굉장히 콤플렉스로 와닿고
그 대인 기피가 생겨 정말 힘든 생활을 하시는 뭐 젊은 탈모 환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이게 머리카락이 한 달만 발라도 날수 있는 제품이 만약에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젊으신 분은 여러 가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생활에 장애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느끼는 고통은 무지하게 강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제품이 당신 집을 팔아서 이걸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당장에 집을 팔아서라도 그 제품을 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불편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굉장히 지수가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이 그 제품 어때요? 나오면은 집을 팔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고통 지수가 많은 분들이 바로 주 타켓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창업을 하기 전에 아이템 선정,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할 때에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내가 창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품이 고객들에 있어서 고통 지수가 얼마나 높은 거며 이 고통 지수가 높다면은 얼마나 많이 팔릴 수, 이런 부분을, 솔루션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필요한 제품일 거예요. 시장에 나가면은 대히트가 될 제품들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고객과의 솔루션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건 대박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 둘러보시면 많습니다. 그죠? 이거를 가지고 창업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고객과의 솔루션.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건 남들도 다 파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가져가면 몇번 설명을 해야 되고 막 경쟁 가격도 깎아줘요. 그건 뭐 있는 건데 뭐 가격 그 정도 비싸면 안 사요. 뭐 이런다든지 이런 부분 좀더 검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시장에서 10번 발품을 팔고 10번 이야기를 해서 팔릴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제품의 어떤 그 유니크한 특성이 있을 때는요, 바로 저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날개 돋는 듯이 팔리거든요. 그게 바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고통지수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연구를 얼마나 했는가, 그죠?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정립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두 번째, 이게 매출, 영업이, 고정비, 뭐, 이게 기간 구획 설정을 하라고 해놓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특히 이제 외식 창업을 하시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점포를 임차를 하게 되면은, 임차는 임차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업원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의 고정 월급 한달 관리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고정비 성격의 돈이 나가는 것과, 그러면 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제품이 500만 원을 팔아서 500만 원이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돈이 되잖아요. 그게 손익 분기점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파는 제품이 이익률이 얼마예요? 20%였다면 20%였다면은 1,000원짜리, 아니 뭐 1,000원짜리 너무 작나? 10,000원짜리를 판매를 했는데 10,000원짜리를 팔았는데 10,000원에 20% 남다면 2,000원씩입니다. 그죠? 2,000원이 남아요. 근데 2,000원을 500만 원으로 해서 2,000원을 나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00개가 나오죠. 다 그걸 밥이라고 하면은 10,000원짜리 밥을 2,000그릇은 팔아야 순수익 2,000원씩, 한 그릇당 2,000원씩 남은 것이 500만 원 하면, 아니, 2,500그릇이네, 그죠? 맞나요? 2,000원, 예, 그 정도 되네. 25? 5,000그릇인가요? 그 숫자는 팔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와서 팔아야 되나? 하루에 몇 명이 와야 된다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객을 유치하고 그런 그 내점할 수 있는 고객의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없으면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을 내가 1개월 만에, 2개월,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겠다. 이런 기간 구획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과,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창업 아이템의 고객과의 솔루션, 그 다음에 BEP,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할 거냐? 출발해서 1년 안에 할 거냐? 그러면 그 1년 안에 할때 고정비 유지를 하기 위한 게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데스밸리가 오게 되면은 뭐가 돼요? 그때까지 그 기간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생돈 나 돈이 없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토는 죽음의 계곡 회피전략 이 단계에서 좀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전 준비 단계. 그렇죠? 자, 그걸 오른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손익분기점 단계를 기간 구획을 설정을 해서 몇 개월 뒤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익 창출해서 이제 내 인건비도 가져가야겠다. 이런 단계를 몇 개월 만에 할 거냐, 1년 안에 할 거냐, 2년 안에 할 거냐. 그다음부터는 내가 저축도 해야 돼. 이런 구간별 이익이 전개되는 과정과정별로의 단계를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기술 창업. 이거는 기술 창업뿐 아니고요. 모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거치는데 시간이 한 달이 걸려도 좋고요. 두 달이 걸려도 좋은데 반드시 2단계는 좀 더, 짚어보고 창업을 하시는 게 성공하는 창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예. 다음에는 창업 설계. 아, 이 앞전에 보인 다이아그램하고 조금 다이아그램 틀리죠. 이거 보십시오.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챕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창업 대상 사업의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 솔루션, 제품, 이거를 어떤 시장이 있느냐, 누구한테 팔 건가,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라는 거는 바로 본인뿐 아니라 우리 회사에 종사하는,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적인 파워, 그죠? 인적인 구성 요건에서 오는 그 질.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은 모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가 다 획일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기회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템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그 창업을 한 창업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종사원들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 자원의 퀄리티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을 하고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예전에 뭐 그룹의 뭐 회장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필요합니다. 자본 역시 마찬가지고. 자, 나머지 부분은 중복 설명이니까요.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반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창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 자, 우리 이제 기술이란 거에 개념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창업도 이해를 했고, 창업을 하는데, 기술 창업을 하는데, 아니면 일반 창업을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다라는 건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 창업의 핵심을 써머리를 하는 거죠. 좀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부터 기술의 원천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이요. 이 기술이 내가 개발한 기술이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융복합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제3자가 개발한 기술 내가 이전받았다. 그럴 때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에 관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대안은 데스밸리 대책보다도 중요한 게이 부분이나 기술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3자가 개발한 이전 기술에 대해서는 그 3자가 개발한 기술의 어떤 수준 이게 돈만 들어가면 바로 상품 양산을 해서 바로 팔수 있는 건가 아니면 좀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3자 개발 이전, 저 개발 이전된 이 기술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기술 검색하는 건뭐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업화를 하는, 기술 창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게 일반 창업에도 공통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창업을 하는데 이 사업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점검 항목들이 지금 여기 7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또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뭐 쉽게 팔려면은요, 쉽게 팔려면 기술 제품의 경쟁력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경쟁력도 없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항의 유통 채널 확보를 하는데 능동적이나 수동적 형태.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기술 제품의 경쟁력과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 제품을 만들어 놨더니 서로서로 가져가려 그래요. 달라 그래. 현금 싸들고 가서 달라는 제품이 있고, 가서 부탁을 좀더 팔아주세요. 저희 제품도 한번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대체 제품이 있으니까 필요 없. 이거 잘 생각을 해서 유통 채널을 좀 전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차별화되어 있는 유통 채널. 요거. 그 다음에 계절 주기 마찬가지고. 1년에 4계절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4계절이 경계가 조금은 뭐두 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러지만, 4계절. 1년 내내 먹고 사는 건데, 뭐 더울 때만 팔고, 비 오는 날 우산 장사, 뭐 양산 장사.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어떤가, 이거 좀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넘어가는 사업계획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사업계획서는 항목들만 보시고, 사업계획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건축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마스터플랜. 예, 건축설계행위하고 꼭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죠? 사업계획서는 이 사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아니면 끝나는 단계까지 가도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밑입니다.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작성되는 그 내용들은 뭐라고요? 여기에 주어진 항목대로 체크는 하시지만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객관성.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러이를 꺼야. 그럴 거야. 그런다, 그러더라.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그죠? 성공하는 창업의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창업 설계를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지표들, 점검 항목들, 세워야 되는 사업계획서 항목의 객관성이 결여가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왜 작성하나요? 예, 뭐요? 예, 성공하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왜 작성하는가? 그죠? 왜? 내가 성공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그런 의미에서도 있지만 작성하는 이유는 뭐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는 서로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여기에 주어진 대로 작성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항목별로 시장 검증을 하고,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경쟁자와의 차별성, 마케팅 계획, 이런 걸 세우는데, 뭐라고요? 객관성이 결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항목 지표별로 객관성을 가진 자료들을 그 창업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은 이제 따로 읽어보시는 거고. 자, 이제 기술 창업 그 사업화 이제 핵심 리뷰를 좀더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천 기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의 형태, 그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양산격 일정 수립,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최종 제품의 원자재 구매 가격, 이게 과연 시세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 시세 변동 요인이 많으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원가를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자료, 그죠? 핵심 원재료 가격. 그 다음에 4번 항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시중에 이제 그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 판매를 하려면은 이 규격 인증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게 첨단 제품, 기술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인증 신청을, 이게 도대체가 무슨 제품이냐, 어떠한 제품군에 들어가느냐, 족보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에 관련된 제품 중에 건강기능식품인데 A라는 성분을 추출을 했어요. 근데 이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임상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인증 신청을 들어갔더니 식약청에 이거는 식품첨가물로서 건강기능 뭐뭐뭐를 개선하는 이런 품질의 첨가물로 등록이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승인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된 자금 계획, 여러 가지 사업 일정이 다시 한번 꼬이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꼭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기술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다시 정리하자면요. 기술 창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고요. 그 성공하는 창업, 기술 창업이든 일반 창업이든 간에 성공하는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짚어봐야 될 항목들이 많다. 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망하지 않는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꼭 여러분들이 이점 유념하셔서 성공하는 창업이 좀 되시고, 창업을 하셨다면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오랜 기업으로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따로 이제 저희 그 쪽지나 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